선택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지금부터 저희 배우님들, 감독님들 인사 시작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세요. 안녕하세요. 가바 연출한 장재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저희 가바 응원해 주셔서 진짜 너무 감사드리고요. 좀 이렇게 연휴 때 저희 가바 선택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예, 재밌게 보셨다면 주변에 홍보 좀 많이 부탁드리고요. 댓글도 좀 좋은 댓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연휴 잘 보내시고요. 관객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영국포 온다고 뿌리한테 사고 왔더니 이렇게 반겨주시네요. 아, 아무튼, 정신 없는데요, 잠시만요. 예, 아무튼, 저 영화, 저는 저희 굉장히 제가 사랑하는 영화고요. 최근에 한국 영화 중에서, 보기 힘들었던 장르의 또 웹메이드 영화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요. 어쨌든, 영화 보시면서 조금 뭐 어려우셨던 점은, 유튜브 가시면요, 사바 해석이라고 보시면 좋은 영상 맞습니다. 보시면 아마 조금 더 풍성하고 조금 더 신기하게 저희 영화를 느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무튼 이렇게 연휴의 첫날 저희 영화 보러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아직 조금 찌릿해지는데 이럴 때일수록 감기 조심하시고, 예, 조심히 돌아가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사바에서 고요샘 역을 맡은 이다윗입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네. 영화 재밌게 보셨나요? 네. 네. 정말 감사드립니다. 정민이 형이 말한 유튜브 해석보다 더 정확한 해석은 한 번 더 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사바가 이제 200만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도움이 정말 절실히 필요합니다. 10번 볼게요. 예, 그런 거 너무 좋아요. 예, 지금. 그 왜 SNS 다들 하시잖아요. SNS에 지금 찍고 계신 사진들 사바해서 쭉쭉쭉 올려주시면 사바가 계속 위로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이렇게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조심히 돌아가세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영화 사바에서 금화 역을 맡은 이재인입니다. 세상에 금액이란 그리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사바 하인 것이죠. 영화 즐겁게 보셨으면 좋은 후기도 많이 남겨주시고 입소문도 많이 내주세요. 영화 사바 화이팅!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영화 재밌게 보실 건가요? 보셨나요? 보셨어요. 아, 보셨어요. 아, 예, 감사합니다. 예, 보셨습니다. 예, 재밌게 잘 보셨나요? 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후원, 입소문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이렇게 저희 2주 동안 관객분들께 인사드리고 있는데, 이렇게 직접 만나 뵙게 돼서 너무나도 반갑고, 감사드립니다. 항상 건강 조심하시고요.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저희 감사의 의미로 사바 굿즈 준비했어요. 배우분들이 직접 나와주실 거고요. 네, 자리에 앉아 계시면 직접.
네, 저희 끝 인사 드리고 물러가겠습니다. 입소문 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촬영 인사 감사합니다.